안녕 여러분, 현우와 지니야. 이번에는 노래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그 전에 노래 연습을 할 때 음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스피커로 MR이 아닌 일반 노래를 틀고 노래와 자신의 목소리가 같이 들리게 연습해봐.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불러봐야 실력이 늘어. 우리 샤인스타에 나오는 친구들의 노래 많이 듣고 많이 불러서 연습해봐. 노래를 연습할 때 이어폰을 사용해서 연습하는 것은 정말 나쁜 방법이야. 그 이유는 본인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야. 본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꼭 이어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한쪽만 사용해서 연습해야 해. 그리고 한 곡 전체를 쉬지 않고 이어서 연습하는 것은 나쁜 연습 방법이야. 노래를 연습할 때 자신이 잘 안 되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좋아. 한 문장 혹은 두세 마디 끊어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를 때 가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연습해야 해. 노래 연습할 때 순서는 상관이 없어. 먼저 잘 안 되는 것 혹은 연습하고 싶은 것부터 하면 돼. 영상을 보며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약 3주 정도 했는데 잘 안 되거나 재미가 없으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연습을 해도 되는 거야. 노래는 천천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실력이 늘 거야.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